2012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13년도부터 제1회전을 창립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이제 사단법인이 아닌 미술단체로서 계속 전시를 해오다가 3년 전에 사단법인으로 이제 재설립을 해가지고 금년에 11회전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특별전까지 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그냥 부서전이 아니고 특별전이라 해가지고 부서의 한 3배 정도 되는 넓이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2층에는 저희들이 이제 정정환 고문을 비롯해서 최재태 고문님, 그리고 하칠경 전 예총 회장님을 비롯한 박남 원로 고문님, 이영남 원로 고문님 거의 다 여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저희들 뭐 중진 작가들, 저희들이 이제 국전 출신들이 이제 금년에만 해도 벌써 여러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대회를 이을 수 있는 분들을, 그런 중진 작가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특별전이라 해서 부수전이 아니고 굉장히 넓게 그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으로 처음 시도를 했는데, 몇 년도부터는 이 미술관을 그대로 막 빌딩하여 1, 2, 3, 4, 5층까지 부서전을 포함한, 또 공모전을 이제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준비를 다 완료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